나이로비에 다녀왔는데요. 거기서 많은 아이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서도 한 명의 지금 기억이 나는데 산토스라는 아이인데요. 다섯 살인데 그 3년 전에 램프가 이륜이 떨어져서 화상을 입어서 다리를 이렇게 좀 오그라들었어요. 그 아이를 제가 접하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그 아이는 하루에 한 끼조차 먹을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. 그러니까 병원조차 갈 수가 없었고요. 이 아이가 멀쩡한 데가 아무 데가 없어. 그냥 정신밖에 없어. 다 아파. 여기고 저기고 다 아파 이제. 저는 굶주린 아이들을 만나러 간다고만 생각이 들었는데 돈이 없어서 수술할 수 없는 아이들까지 보게 되었을 때 정말 가짜의 눈물이 아닌 저도 모르게 정말 눈물이 펑펑 흘러나왔었는데요. 그 아이들을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을 하고 했는데 제가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다라는 그 현실 자체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었고요. 더 이상 그 밑빠진 돌이 물붓기가 커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희는 그들을 도와드리는 거고요. 멈출 수가 없습니다. 그것이 사람의 할 도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는 계속 전진하도록 하겠습니다. 전 세계 모든 아이들에게 희망을, 꿈의 내일을 선물하는 것. 희망TV SBS와 함께 스타들이 따뜻한 나눔을 이어가는 이유입니다.